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3번째.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무섭다. 최근에 어떤 방송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사람이 무섭다. 글 제목이 흥미로워서 클릭을 해봤더니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한국에서 방송이 되는 예능 프로 중에 나도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입니다. 실력 있는 가수 몇 명이 출연을 해서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를 하게 하고 시청자들과 방청객들이 점수를 매겨서 꼴찌를 탈락시키는 그런 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출연한 가수 중에 아주 고참에 해당하는 어떤 가수가 공연 도중에 익살스러운 퍼포먼스를 곁들이게 되었는데 그게 오히려 채신없음이라는 그 감점의 요인이 되었고 그 친구가 결국 그 일로 꼴찌를 해서 탈락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원칙에 의하면 그 가수는 탈락을 해야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니까. 근데 후배 가수들이 선배 가수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몇 명이 반발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글을 쓴 친구가 담당 PD에게 간청을 했다 그럽니다. 그 선배 가수의 탈락 이유가 노래 실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이라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나 봐요. 그래서 담당 PD가 심사숙고한 끝에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과정을 지켜본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 담당 PD가 잘렸습니다. 네티즌들이 이구동성으로 원칙을 지키라고 외쳤다 그래요. 졸지에 원칙보다는 사람을 위하겠다고 나선 담당 PD가 그 가수 대신에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 가수는 그 다음 주에도 방송에 출연을 했고 담당 PD는 교체가 됐습니다. 사람을 살리겠다고 긍휼을 베풀었더니 세상이 그 긍휼의 발언지를 묻어버리고자 나서더라는 거죠. 원칙대로 하라고. PD는 원칙을 지키고 가수는 그 원칙에 따라 인간다움을 지키면서 장렬하게 산화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원칙을 지켰을 거야 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무슨 사기꾼 새끼들이에요. 그걸 본 그 방송인이 사람이 무섭다라고 단말마에 비명을 지른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걸 정의라고 해요. 그걸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원칙대로 인류를 취급하셨다면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랬다면 아마 인류는 이 땅에서 박멸되었을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 원칙이죠? 그 말은 내 말대로 살지 않는다는 다 죽는다라는 말이거든요. 피조물 중에 그 누가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대로 살아낼 수 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대로 살아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원칙은 단호합니다. 안 지키면 죽는다예요. 이 진퇴양난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 언약이 체결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해의 시나리오가 창세전에 이미 작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죽어서 정말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 그랬죠. 진지게 탈락이 되었어야 할 그 가수가 그에게 긍휼을 베푼 PD의 희생에 의해서 다시 회생하여 그 다음 방송에서 노래를 하면서
정작 죽어야 할 자신을 건져내고 물러난 그 PD를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그 프로그램 속에서의 그 살아있음이 정말 기쁘기만 했을까요? 좌불안석이에요. 면목 없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랬겠죠. 만일 그 PD가 다음에 무슨 프로에서 그를 불러도 그는 만사 제쳐놓고 거기에 합류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발적 순종의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와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되심으로 없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죽은 흙으로 존재해야 하는 우리가 있음의 상태로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그 엄청난 구원의 현실을 인생과 역사와 육신 속에서 체휼을 하고 면목 없이 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절대 의존자의 자리로 한 발 한 발 가는 게 바로 성도의 신앙 여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절대 의존의 고백을 하는 거, 예수님 옆에 달린 그 강도가 막판 뒤집기로 하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걸 정말 면목 없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모든 성도가 다 하고 가야 할 최종적인 성도의 고백이라니까요. 그것이.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네요. 내가 죽는 날까지 강도짓 하면서 정말 힘이라는 건 다 쌓아봤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는 수밖에 없군요. 이 고백하고 가는 게 역사와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말 예수를 죽인 자라는 진심 어린 자각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되셔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처절하게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위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개발하고 변화를 추구해서 하나님도 놀랄 만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는 게 아니라 전부 그걸 목적으로 삼으니까 다 쇼들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변한 것처럼 아닌 거 다 아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의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원래 없음이어야 했던 자신의 처음 자리와 그걸 덮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아가는 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진짜 내가 탈락할 나 때문에 왜 저분이 이 프로를 만드는 저분이 탈락을 해야 되지? 이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영생은 착하고 훌륭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당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면목 없이 접속 받아들이는 게 성도의 본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고 우리의 의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사실이 복음의 진수가 되는 것이며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이 의인을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의 말고 믿음에 의해 만들어진 의 말고 다른 의는 다 부정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든 의는. 그 외에 다른 의는 전부 폐기 처분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느 시점에만 없으며가 아니라 계속 없으며란 뜻이에요. 시제상. 계속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다. Nobody.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낼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 상태가 불의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피조물은 죄를 지어서 불의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불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존재도 의의 상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불의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기술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라는 건 인간들의 그 어떤 착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인간의 가장 최고의 의를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옷, filthy rag이라고 했다. 똥걸레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최고의 의가 똥걸레인 거예요. 인간 쪽에서 그 어떤 열심과 노력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를 성취하셔서 백성들에게 imputation, 전가시켜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incarnation, 성육신이에요. 그것이요. 마태복음 3장 13절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죠. 모든 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그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죄인들의 자기 인정의 자리가 바로 요한의 세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세례 받아서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세례를 받으세요. 그건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죄인들과 연합을 하시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세례는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15절을 보다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가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전치사가 앞에 생략되어 있어요. 빠져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즉 저주의 홍해에, 저주의 홍수에 빠져 죽으시고 그 품에 안은, 품에 안긴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하늘의 백성들이 의인으로 살아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란 뜻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의가 이루어진다. 그건 모든 인간들의 의를 다 부정하는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예수가 이루는 의가 모든 의예요. 모든 의. 그런 하나님의 의에 인간들이 보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의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의는 영단번에 한 번에 성취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의를 이루다가 부정과거시제. 영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쓰인 동사 플레로우는 fulfill이에요. 한 번에 꽉 채워지다는 뜻이에요. 한 번에 빈틈없이 꽉 채워지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감사함으로 면목없이 받아들이는 걸 인간의 의라 그래요. 그걸 면목없이 받아들이는 자가 끝까지 야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모든 의를 이루셨다니까 우리는 그럼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요놈들이 불신자예요. 어떻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나 대신에 탈락했는데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요약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이다. 아, 그럼 왜 33년을 다 쓰지 않고 3년만 쓰셨나? 3년 갖고 충분하니까 3년만 쓰신 거예요. 그런 걸로 시비 걸지 마세요. 나머지 30년은 어디 가 계셨는가? 어떤 놈들은 뭐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 뭐 석가모니의 불경을 공부했다는 헛소리들 하는데 그걸 왜 알고 싶어요? 성경이 말을 안 하는 걸. 예수님이 3년간 이루신 그 이야기나 잘 공부하세요. 그 전에 예수님이 뭐 했는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게 믿음 없는 자들의 그런 너스레들이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의인이라는 개념을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선악구조 하에서 정의해놓은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정의, 의, 의인 이런 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아는 의인들을 한 명씩 떠올려 보세요. 지금 떠올리셨어요? 22살의 나이로 청계천 피복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분신자살을 한 전태일. 월남 파병 훈련 중 부하가 잘못 던진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서 자신의 중대원들을 살려낸 강제구 소령. 신주쿠 시노쿠보역에서 술에 취해서 선로로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그 취객과 함께 사망한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 평생을 조국의 민주화와 빈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고 돌아가실 때 안구까지 기증을 하고 가신 김수환 추기경. 무소유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장삼 한 벌, 고무신 한 켤레만 남기고 간 성철스님이나 법정스님. 박사학위 다섯 개를 반납하고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헌신한 슈바이처. 도산 안창호, 도마 안중근, 성웅 이순신 생각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대부분은 저를 떠올리셨겠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토록 많은 의인들이 있는데 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럴까요? 우리 주위에는 의인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왜 성경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럴까요? 예수만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의인은 그런 종류의 의의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조심스럽지만 오히려 그러한 종류의 의의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되고 부인될 의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셨다시피 의의 주인, 의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의를 이루셨어요. 보셨잖아요. 그 말은 이 땅의 그 어떤 의도 다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를 예수가 이루신 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그러나 착한 것과 의로운 것은 다른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착한 일을 보고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의를 보고 구원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의 모든 것이었어요. 빨리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십자가가 모든 의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진짜 의의 현장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다 떠나갔을까요? 인간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의인들을 본받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진짜 의인이 의의를 성취하는 그 자리에서는 다 도망갔어요. 이걸 똑똑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역사에게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속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 의인은 이 세상 모두에게 외면을 당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선악구조 속에서 의라고 정의가 된 그러한 종류의 의인들은 온 세상에 추앙을 받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안구를 기증하고 떠났을 때 안구 기증 희망자가 순간 30%가 늘어났어요. 쫓아가겠다는. 그리고 그분을 추모하는 추모 행렬이 40만 명이었어요. 길이로 따지면 3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세우면
그 길이거든요. 온 세상이 다 그분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분을 추모하는 행렬 속에는 스님들도 많았고 무신론자들도 많았어요. TV에서 보셨죠? 스님들이 목탁 치면서 거기 서 있더라니까요. 온 세상이 칭찬한 거예요. 온 세상이. 법정 스님이 무수의 삶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책 인쇄까지도 가난한 학생들의 학비로 다 내어놓고 사셨다는 사실에 전해지자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기금이 일시적으로나마 풍성하게 늘어나기도 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분의 청빈과 청렴을 본받겠다는 인터넷 카페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어요. 좋은 일입니다. 뭐 일주일 못 가겠지만 좋은 일이에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 이후에 학생운동의 현장이나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 공익을 쟁취하겠다는 분신의 후배들이 많이 나타났죠. 요즘은 걸핏하면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문에도 안 나. 그렇게 세상 의인들의 발자취는 쫓겠다는 이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진짜 의를, 모든 의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의 현장이었어요. 아무도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 길은 철저하고 완벽한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든 의는 항상 그 중심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닌 척 쇼를 해도 전부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불 살릴 때도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걸 성경이 악이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부어질 수 있으니까요. 내가 비워져야 하나님의 의가 부어진다니까요. 그 사다크, 니카이어 순회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셔야 할 하나님 측에서의 일이 니카이어 순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부어지려면 내게 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의존의 그 자리가 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의 의는 그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그 중심에는 항상 자기가 있어요. 바울은 그러한 의의를 율법의 의의라고 불렀어요. 의의는 의인데 율법의 의의. 빌립보서 3장 16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니들이 눈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욥도 그러죠. 내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한번 품었습니까? 돈에 대해 욕심을 가졌습니까? 완벽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두들리고 팬다니까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율법의 의가 나오죠. 나는 흠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흠이 없이 살았냐면 율법의 의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 10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흠없이 산 그 열심 있는 인생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등지고 열심히 그 의에서 도망가는 삶이었다는 뜻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았는데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등지고 열심히 달려가던 삶이었다는 뜻이에요. 의인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인과 하늘의 의인은 완전히 달라요.
하늘의 의는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거저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의해 규정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거저 그냥 면목 없이 덥석 붙드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한다니까요.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어떻게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위에 나열한 그 자타가 공인하는 세상의 그 영웅들, 그 의인들의 삶을 그거 의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부정할 때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온 세상이 다 존경해. 중들도 존경해. 심지어 그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그거 의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를 면목 없이 붙드는 거, 받아들이는 게 의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상이 그를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저 미친놈? 보편적 인간의 자존심을 다 부정하는구나. 자존심 상해해요. 죽이려 든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 세상은 특히 교회가 그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이나 거기에 나오는 성전이나 유대인의 회 이건 다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었다니까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든 어떤 의를 이야기하든 세상은 관심 없어요. 교회가 관심을 둬요. 가짜 교회가. 여러분 그들에게 맞아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 인간의 의를 추앙하던 교회에게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개인의 행위를 폄하하는 것 이전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의를 묵살하고 부정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인간의 자존심이 완전히 묵살이 되는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 자를 죽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보편적 인간 무리 그 아담 군상의 자존심을 통째로 뭉개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 당한 거예요. 니들이 하는 제사 행위, 니들이 하는 율법 행위 남들은 다 칭찬하지만 내가 보기엔 똥이야. 그랬더니 죽였어요. 이 독사 새끼들아 그랬더니 죽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법정의 무소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종류의 무소유는 진짜 무소유가 아니라 오히려 나라는 존재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챙기기 위한 소유욕의 절정이라고.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무소유를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그걸 소유하기 위해 무소유를 사용한 것뿐이지 그게 무슨 무소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서 인간됨을 챙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소유의 삶을 쫓아 살겠다고 그렇게 나섰을 때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설교를 했더니 중들 10명이 찾아왔어. 네가 뭔데 우리의 스승을 그렇게 폄하하냐. 근데 그건 오케이. 다른 종교인들이 와서 아니 내가 무슨 절에서 설법하는 거 참견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왜 중들이 와서 참견을 하냐고. 그거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저를. 법정스님 욕했다고. 내가 무슨 욕을 했어요. 그건 무소유 아니라고 제대로 그냥 가르친 거지.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메일을 보냐면 너는 그 사람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 산다.
그런데 네가 감히 그분을 욕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다. 나는 그분이 산 거에 발톱에 때만큼도 못 살아.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오늘 설교가 나가면 또 욕을 바가지로 먹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착한 행위, 율법의 의는 예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생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를 하고 자신의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여서 공익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거래요. 그러면 사랑 없이 예수의 간섭 없이 그 일을 세상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들의 자기 의를 향한 그 욕망에 의해서 얼마든지 생산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 자기를 향한 이 욕망과 욕심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몸에 불을 지르면서까지도 자기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너에게 아무 유익이 안 돼.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아무 유익이 안 되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어떤 의인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인간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의를 부정당하면 자신의 의를 부정하는 진짜 의를 부수고 죽이려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우가 의로우니까 악인이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벨이 착해서 죽였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죠. 착해서 죽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벨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했더니 지 의를 주장하는 지 제사를 왜 가치 없이 여기냐고 하나님께까지 하나님에게까지 대들었던 게 가인 아닙니까? 지 제사, 지 의를 챙기던 자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순종하는 그 자를 재수 없다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아들들이 한 일이라니까요.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그게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벨은 당시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양을 키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아직 고기를 먹던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고기를 비로소 먹게 되었거든요. 근데 양을 왜 키우냐고요? 그때 양이라는 짐승이 쓰일 것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가죽옷을 만드는 것뿐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 옷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가죽옷의 의미,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 의미를 알고 있던 자로 등장하는 거고 어차피 모형이에요. 가인은 그 의미를 모르고 자신의 힘과 가치를 향상시키고 쌓아 올리는 데에만 집중하여 살았던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땐 그게 힘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네 근본된 토지를 갈라 그랬죠. 그 말은 네가 올라온 그 흙이란 뜻이에요. 토지를 갈면서 아, 나 흙이지 이거 알라고 토지를 갈라고 한 거예요. 그게 저주였어요.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 그런데 가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이라는 존재와 자신의 행위에 가치를 두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제사를 가치 있게 여겨달라는 읍소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의, 율법의 의,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의의 정체인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면목 없는 의를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그 잘난 인간들이 자주 하는 말들 있죠? 야, 예수 믿는 너보다 내가 더 착해. 넌 어떻게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그렇게 악당이냐? 그런 말 한두 번 안 들어본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이 훨씬 많죠? 그들이 여러분에게 그런다니까요? 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아직도 그 모양이야? 원래 근본이 나쁜 인간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다른 착한 이들이 예수 안 믿는 내가 더 착해.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면 내가 가지 넌 못 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성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문장에서 주어가 의예요. 디카이오스네. 의가 주어예요. 그 의가 성도 안에서 일을 한다라고 해요. 지금. 근데 그 의가 성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이 어구는 from face to face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절대 못 들어오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인간들의 모든 의의를 믿음이 다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의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인간의 육적 자아를 죽여가시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죽여버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벨이 결국 믿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다 부정당하고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인인 아벨의 죽음을 안 말려주시냐고요. 왜 가인이 때려 죽일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서 왜 안 말려주시냐고요. 어디 출장 갔다 오신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셨나요? 같이 계셨다니까요? 왜 안 말려주세요? 그게 역사 속에서 성도가 사는 삶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육적 자아가 세상에게 맞아 죽는 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놔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 그러죠. 성도의 죽음을 기쁘게 보신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말을 한대요. 잘 보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 믿음이 아벨에게 들어오자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근데 그 증거가 아벨의 죽음이었어요. 여기에서 그 증거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단어는 헬라어 말티오레를 번역한 말인데 증인이 되다란 뜻이에요. 증인이 되다. 그 단어는 말티스, 증인. 그 단어는 순교자죠. 영어도 똑같잖아요. 순교자예요. 그 순교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 아벨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된 아벨에게 그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나타났다 그러죠. 근데 그 증거가 뭐였어요? 형에게 맞아 죽은 거예요. 증거가. 증인이 되는 삶이 바로,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바로 세상의 힘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예물은 어린 양 예수를 모형으로 하고 있었던 거고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벨의 삶 속의 증거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예물을 증거하신다 그러잖아요. 4절에
아벨의 삶 속에서 나타난 그 증거가 이 예물을 증거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물은 예수였으니까, 어린 양이었으니까 그 십자가가 아벨의 삶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벨이 이 세상에 하벨, 그 단어 자체가 nothing이에요.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 nothing, 하벨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게 맞아 죽은 예수를 모형한 거예요. 그걸 증거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증인이 됨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출해오? 맞아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 증거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서 잘 설명이 돼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39절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총칭하는 이 사람들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전체 인물들 다. 근데 그분들이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대요. 그분들이 받은 증거의 내용이 바로 앞에 나와요. 36절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오게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리고 39절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에 나타났던 의인됨의 증거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고난이라 그래요. 믿음이 그분들을 증인, 즉 순교자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는 믿음이 주어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이렇게 해서, 믿음이 이렇게 해서. 이게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약속이라는 건 미래에 주어질 어떤 것에 대한 보증을 말하죠. 아직 오지 않은 거. 그죠?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였어요?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약속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약속은 그들이 가시적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속은 못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받았대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를 받았다. 근데 아벨이 그 증거를 받았는데 어떤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예수의 삶을 그대로 선취적 고난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증거라 그래요. 히브리서가. 그게 증인됨이에요. 말출해오 말출했어. 맞아 죽는 거. 이들이 다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성도들 삶 속에 나타난 성도됨의 증거가 예수님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못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증거를 그들의 몸에 하나님이 심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직 보이지 않은 그 십자가를 그들의 구약의 백성들의 몸에다가 심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출해오. 증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출해오가 뭐예요?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의인됨의 증거를 가진 이들이 계속해서 릴레이로 세상에게 맞아 죽다가 결국 예수에게 그 죽음이 당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죽음의 릴레이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그 죽음에서 하늘의 의인들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거기가 완성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이 우리가 아니면 신약의 교회죠. 히브리서를 보는 이들이니까 저희가 구약의 교회죠. 저희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약속의 실체가 오기까지 그 약속의 실체가 반드시 온다라는 증거를 몸에 받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가 가리키던 예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서지 않았다면 교회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이 받은 그 증거는 거짓이며 헛된 게 되잖아요. 실체가 안 오고 실체가 오면 당연히 교회가 창조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우리가 없다면 그들이 온전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가 온전하게 했다란 뜻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성도들의 그 증거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맞구나. 그 고난이 예수의 고난의 선취적 경험이었구나 하고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죠. 아담이 그 의인됨의 증거, 증인됨, 말투레오라는 그 증거를 갖고 이 바통을 잡고 뛰는 거예요. 릴레이. 그리고 그걸 아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벨이 연락에 뛰어가서 맞아 죽어 또. 죽으면서 셋에게 또 넘겨주죠. 셋이 연락에 뛰다가 에노스에게 넘겨줬더니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건 다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지경으로 하나님이 밀고 내려갔다는 뜻이거든요. 에노스가 또 연락에 달리다가 노아에게 딱 줘요. 노아가 연락에 달려서 샘에게 줘. 샘이 또 연락에 달려. 계속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계속 주다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약속으로 받아 그걸 증거로 몸에 지니고 사는 자들을 선지자라 그러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딱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 받았구나 하고 죽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이 참수당하여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이가 바로 우리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이가 바로 저이다 하고 바톤을 예수에게 딱 넘겼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 이거야 라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거기서 온전한 의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십자가가 완류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바통이 우리에게로 또 넘어와요. 달려!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러죠? 그게 경기장에서 쓰는 용어예요. 달리는 거예요, 또. 뭘 갖고? 증거, 증인됨. 그러니까 40에 가는 하나 감안매를 수차례 맞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계속 세상에게 맞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다 쫓겨나고. 바울이 그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거 아세요? 자,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증인이 되래요. 구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예수께 바통을 넘겼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넘겨주셨어요. 재림 때까지 또 달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를 두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어줍지 않게 성경에서 무슨 교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이야기로 해석되지 않는 성경 해석은 다 가짜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의인됨의 증거가 바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결박과 환난이래요. 그런데 바울이 그 증거들을 가지고 냅다 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됨의 증거를 가지고 뛰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로 그 자리까지 뛰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생명 위해서 살았어요. 모든 이 세상의 의인들이 다 자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그 증인됨에 그 증거 갖고 냅다 뛰다 보니까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내 생명이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자로 내가 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와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세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다.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냐. 의의 면류관은 이미 창세전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창세전 언약 안에서 그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결정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바울과 같이 반드시 뛰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뭐 들고? 증거의 바통 들고요. 그거 들고 있으면 세상이 반드시 때려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때립니까, 여러분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건 보편적, 모든 성도들이 겪어야 할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매일같이 달리는 그 삶을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다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달렸는데 그 달리는 길에 내가 날마다 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점점 떨어져 가더라는 뜻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무슨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선교 좀 갔다 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놈들은 다 마귀 새끼예요. 아주 100% 내가 장담해 드릴게. 내가 그 놈들 천국 가 있으면 난 지옥 갈 거예요. 100% 장담할게요. 거기 교회 아니에요. 그건 절보다도 못한 곳이에요. 절은 고민을 할 화두라도 던져주죠. 맨 지의하게 하다가 말이죠. 성경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열심과 도덕적인 삶과 헌금과 봉사와 이딴 거나 강조하는 그곳이 도대체 무슨 집단이냐고요, 거기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던 바울,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리던 바울이 그 매일의 삶을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게 달려가는 자의 삶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의 삶이며 증인됨의 바통을 들고 뛰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 있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가 개입을 한 인생은 반드시 핍박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여 십자가로 달리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달려감의 끝에 천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는 세상의 의에게 반드시 맞아 죽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타락한 아담 군상들의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의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피밭, 나그네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겔다마. 마태복음 27장 3절 보세요.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은 은삼십냥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죄는 자신이 책임진다 라고 하면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의롭죠? 이걸 정의라고 하나요? 뉘우쳤잖아요. 그리고 내 죄는 내가 책임질게.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걸 의라고 하나요? 이걸 죄라 그래요. 그 은삼십냥은 큰 돈이 아니었어요. 당시 파리 목숨처럼 여겨졌던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취급했다는 뜻이에요. 대제사장들은 그 돈이 큰 돈도 아니고 핏값으로 치러졌던 재수 없는 돈이라서 꺼림칙하기도 해서 성전 창고에 다시 넣지 않고요.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부르죠. 똑같은 단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나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의에 의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불러요. 베드로는 교회를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교회예요. 나그네. 근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러한 나그네들의 무덤이 구입된 거죠.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면 바울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을 나그네의 무덤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불러요. 20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냐. 그렇다면 3단 논법에 의해서 교회 이퀄 나그네의 무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밭이에요. 아겔다마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그네들이 마치 코끼리들이 자기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죽기 위해 모여드는 곳이 교회예요. 나그네의 무덤이라니까요, 여기는. 교회의 육신의 정욕이 묻히는 곳이고 안목의 정욕이 묻히는 곳이며 의인들의 피가 줄줄 흐르는 곳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는 성도의 육적 자아를 살려내는 게 아니라 징책하고 책망하여 죽여버리는 것이어야 돼요. 많은 이들이 목사가 되어서 장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시장 조사를 하죠.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게 복밖에 없어. 소원 성취밖에 없어. 그러면 이 장사꾼들이 그 수요자의 그 수요를 채워주기 위해 여기서 뭘 던져야 돼요? 복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장사가 돼요. 그러나 그걸 사단의 회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나그네들이 죽는 곳이에요. 아, 아니구나. 이 세상은 아니구나. 우리의 육적자, 이 욕심 쫓아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거 배우고 여기서 묻히는 거라니까요. 말씀에 의해 맨날 두들겨 맞다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진짜 쉼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거라는 걸 아세요? 그렇게 죽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하죠? 우리의 육적자의 욕망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아닌가요? 전도서 1장 8절 보세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왜 피곤하다 그래 인간들이요? 보고 들으면서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피곤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와! 교회로 와! 그러죠? 나한테 와! 왜? 죽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교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라는 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띠예요. 예수님이 밖에서 딱 묶어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육의 죽음이거든요. 거기서 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성취해 준다고 나한테 축복권 있으니까 안수기도 받아라. 이거 다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0%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아니 정 기분 나쁘면 성경 갖고 오라고 왜 엉뚱한 데서 욕하냐고요. 오라니까 내가 여기서 성경 갖고 토론에 임해 줄 테니까 오라니까요. 밖에서 욕하지 말고. 어디에 그런 말이 적혀 있냐고요. 성경 어디에. 다 속고 있네요. 돈 놓고 돈 먹기예요. 무슨 교회예요 그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거의 죽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일을 기록한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말하기를 죽음이 내 눈앞에 닥치는 순간 나의 모든 정욕과 불안과 고통과 미움과 아픔이 일시에 다 사라지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이 그 순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죽음이 코앞에 당도하자 그동안 자신이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거, 용서하지 못해 고통스러웠던 거, 상대적 결핍으로 부끄러워했던 거, 그 모든 게 신기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딱 오니까.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 모든 육의 감정들의 발원지였던 세상이 함께 죽더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떠나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게 죽음이잖아요.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나에게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도 실제로 두어 번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군대에서 결박수행이라는 훈련을 받다가 군대장이 날 두고 가는 바람에 결박이 된 채 바다에 빠졌어요. 견디고 있으면 건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고요. 깊은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는데 내가 미워했던 사람, 빚 못 받은 거, 용서 못한 거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조금 덜 성숙해갖고 그냥 확 갔어야 되는 건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살아났어요. 살만하니까 또 생각이 나 그게. 저게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지? 뭐 이런 거. 너 왜 그때 동고간 거 안 갚니?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 데리고 와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쉬라고. 제발 좀 쉬라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엉뚱한 데 가서 앉아있지 마세요, 제발. 그냥 앉아있고 헌금 내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피밭에 묻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피밭이에요. 여러분은 무덤에 묻혀야 돼요. 나그네의 무덤에. 최근에 성룡이라는 배우가 자기 재산 4천억 원을 전부 자식에게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기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거 발표하고 정말 자유로워졌다 그래요. 어차피 다 털어줄 건데 내가 지금부터 조바심 내면 모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자유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도 한 푼도 안 주겠대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한테 돈 남겨주지 마세요. 그거 자식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아예 그러려면 도끼로 죽이고 가세요. 자식을.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기서 못을 박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가면 된다니까요. 진정한 자유는 육의 소욕이 죽을 때, 육의 영광과 가치를 향한 추구가 박살이 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철장으로 우리를 부수시고 내일도 철장으로 내리치는 거죠. 근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예수님의 철장을 상단막기로 막고 예수님을 훅으로 쳐. 왜 내 삶에 간섭을 하냐고. 로마서 7장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보세요. 나를 묻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열심과 절대로 교회라는 무덤에 묻히지 않겠다는 우리의 옛 자아 간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누가 이겨요?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을 이겨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얍복강가의 야곱의 씨름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옛 자아가 오히려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더라는 거예요. 수시로. 구원받은 사도라니까요. 이 사람은요. 그때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다오. 내가가 아니야. 누가? 누군가. 이걸 부르짖음이라고 한다니까요. 누군가 나 좀 구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안 죽으려고 그래.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 왜 끊임없이 나는 예수님을 이겨먹고 있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절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들만 배부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만 배부른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로 니들이 먹고 마시고 해봐라 배가 부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 배부르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좌우의 날선 검, 양날선 검, 그 검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어제도 덴버에서 우리 인터넷 성도가 16시간 운전해서 왔어요. 16시간. 그냥 교회 한번 와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우리 주방팀들에게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 사람들은요. 여기 한번 오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말씀에 이렇게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 아예. 여러분,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여러분 진짜 아세요? 일본에 쓰나미 덮쳤을 때 그들의 머리 위로 그 쓰나미가 덮쳤다라는 것을 상상한 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줄 아십니까? 다 나한테는 안 올 줄 알았다 그래요. 다. 여러분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숨을 딱 놓는 그 순간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올 줄 알고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를 아셔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고 주려 한다는 건 나의 의에 절망하고 나의 불가능함을 자각한 자의 몸부림인 거예요. 그 몸부림 속에 여러분의 육적자가 죽어가는 그런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몸부림이 없잖아요.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많이 봤어요. 자식 새끼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많이 봤어요. 어차피 천국 가면 그 관계 다 끊기는데 거기엔 다 목숨 걸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셔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매일같이 폭로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신의 실체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의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 새끼들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무엇이 대단해요? 좋은 대학교 가서 지옥 가면 그래도 행복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신학에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든 내 거가 출세를 하여 나의 영광과 가치를 챙겨주길 원해요. 그것만큼 심한 폭력은 없는 거예요. 왜 자식이 내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의인은 그렇게 교회라는 무덤 속에서 육적자의 죽음을 채우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끝까지 내 육적자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질 뻔한 자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의만 꼭 붙드는 거예요. 그들이 의인이에요. 몸을 불살르고 재산을 다 내놓아 구제하고 전 인생을 희생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그런 불신자보다 그렇게 나약하고 힘없이 때로는 구차하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자들이 진짜 의인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세상 사람들의 그 선악 구조로 세상 판단하지 마세요. 어줍지 않은 사람들 본받아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같이 따뜻한 곳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 26절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위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의 후예들이 각 분야에서 대장이 되죠? 왕이 되죠? 근데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들이 복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어요. 아무리 돈, 자식, 명예, 건강 이름 불러보세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잊지 마십시오. 의는 원칙을 지키는 게 의가 아니에요. 원칙대로 하면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정의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와 긍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돈과 명예에 목마르고 자식과 이일에 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삶이 여러분 안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해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검에 의해 더 많이 죽을 수 있어요. 피밭에 묻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연극들을 하고 앉아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 리바이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분명 하나님의 의의와 우리 인간의 의의가 어떤 것인지를,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아는 그 부흥의 때가 있었는데 왜 이 시대는 100년이 못가 항상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그리고 왜 그 부흥의 시대에 도대체 어떤 말씀이 전해졌는지를 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것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왜곡되고 어떻게 더럽게 추악하게 변했는지를 알 텐데 왜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까? 다 자신의 배를 위해 자신을 우상 삼아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진노의 철장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이 시대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